자,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얼씨구! 안녕하세요. 산청에서 온 세자매 김나니, 김미소, 김미라입니다. 자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생김생김이 다 달라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째 김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둘째 김미소라고 합니다. 네. 저는 셋째 김미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세 자매가 자매잖아요. 근데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일 큰 언니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동생들이 소리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뿌듯하죠. 아, 다 컸구나. 아, 뿌듯한 마음. 언니가 네. 막내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 거예요? 7살 차이. 아, 그렇구나. 네. 소리 공부할 때 언니가 좀 무섭게 대하지는 않는지. 우리 막내 언니 무서워요? 라니 언니가 판소리 공부할 때는 많이 혼내는데 어. 내려와서는 칭찬을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아니 뭐라고 혼내요 우리 동생? 제가 보니까 혼낼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왜 혼내요? 아 진다리랑 할 때 발림을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혼냈더니 아 발림할 때 몸을 아 이게 제일 때. 매력적이던데 혼자 한 번 혼자 한 번만 해봐요 다시 시 발림 발림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니 아리랑 아라리가 나니 혼낼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세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한 배를 타서 우리 가락을 익히니까 네. 우리 국악계의 미래도 든든하고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세 친구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